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꽃을 보는 마음으로 사는 꽃순이 구름이네입니다. 아, 오늘은 옆에 있는 목베고니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에 목베고니아가 두 개, 거의 쌍둥이 같은 아이 둘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원래 이 아이가 엄마예요, 엄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처음에 삽목에서, 이게 삽목 원줄기예요. 이게 키가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위에 뚝 잘라가지고 이게 심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나와서 또 잘라서 심고, 또 이거 새롭게 이렇게 나온 아이예요. 이렇게 이거 제일 잎이 작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꽃을 달아주고 있네요. 아니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만 더 자라 나오면 제가 또 얘들처럼 삽목해서 이제 화분을 만들어 주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얘는 한 번도 바깥 햇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베란다 안에서 지금 크고 있고요. 이 아이를 그냥 노지에서 키우는 분들도 계세요. 꽃은 내 친구라는 그분은 바깥에 조금 사이즈 있는 화분에 그걸 풍성하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베란다 그 공간 사정상 이렇게 작은 분에, 요거 10cm 분이에요. 10cm 토분인데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키우지 않고 그냥 제가 이제 작게 키워보려고 지금 분을 늘리지 않고 있는데요. 합식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냥 이대로 키워보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금 성장을 느리게 키워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또 첫 꽃이 이렇게 피어져서 너무너무 또 제가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 꽃 좀 보세요. 이 꽃 좀 보실까요? 하트 보이죠? 하트. 이렇게 하트를 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트는 숫꽃이겠죠? 숫꽃? 암꽃, 숫꽃이 있는데 한 그루에서 피지만 이게 줄기는 달라요. 어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달고 있는지 진짜 신기하고 또 신통방통합니다. 이 아이들 꽃이 이렇게 활짝 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입을 벌리듯이 벌려서 이렇게 활짝 편답니다. 속에 보면 또 노란 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꽃술이, 예, 이 앙증맞은 꽃에도 꽃술들이 다 있답니다. 제가 쇼츠에 보면 큰 목베고니아 큰 나무에서 주먹만하게 핀 엄청 손에, 한 손에 다 받칠 수 없을 만큼 탐스러운 꽃을 쇼츠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후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 아이들을 제가 베란다에서, 여름에 베란다에 햇빛이 굉장히 안 들어요. 저희 이제 겨울에는 그 대신 잘 들겠죠. 남향이라 햇빛이 길게 들어오는데, 근데 얘들은 바깥 공기 그냥 통풍은 잘 되는 창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있지만은 베란다하고도 안쪽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고, 또 흙도 뭐 까탈스럽지 않게 그냥 일반적인 배수 잘 되는 흙에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베란다에서 이런 아이 키워보셔도 참 좋겠다 싶어요. 작게 키우면 작게 키우는 대로 귀엽고, 또 크게 키우면 크게 키우는 대로 또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는 아이가 이 목베고니아가 아닌가 싶어요. 이 목베고니아도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잎의 무늬에 따라서 또 이름들이 각기 다 있더라고요. 이 꽃도 이 핑크, 지금 핑크잖아요. 핑크핑크한데 하얀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그런 꽃들도 있더라고요. 그 꽃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러 핑크한 꽃도 이쁘지만 그 흰색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도 참 꽃이 이뻐서 사람들이 참 많이 키우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목페고니아 얘기해봤는데요. 흙도 뭐 그다 그냥 상토에 마사 정도 섞어서 심어주면 뭐 무난히 잘 크니까 너무 잘 크면 안 되죠. 베란다에서. 그러니까 너무 조금 마사 성분을 조금 더 높이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또 얘들 들고 나온 이유가 꽃 이게 화분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아서 여기다가 제가 좀 폭토를 좀 해주고 유박비료나 알비료를 좀 넣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삭소름을 제가 폭토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 삭소름 폭토한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폭토란 게 어렵지 않고 그냥 조금 옆에 조금 이렇게 흙을 조금 파내고 새 흙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영양 성분을 좀더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유박 거름을 몇개 넣어줍니다. 바깥에서는 그냥 유박을 막 뿌려줘도 되는데 실내다 보니까 조금 묻어두는 걸로 할게요. 아무래도 위에 있으면 냄새가 날수 있죠. 유박비료가. 그래서 알비료가 깔끔하고 좋긴 한데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유박비료가 좋은 것 같아요. 유박이. 그래서 화분도 작고 하니까 조금 소량만 덮어줄게요. 이렇게 흙을 또 도로 덮어주고, 여기 있던 장미 허브는 그냥 뽑아내야 되겠어요. 너무 영양 손실이 큰것 같고. 뽑아서 다른 데로 심어줘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또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흔하다고 한들. 이렇게. 세상에, 꽃좀 보세요. 꽃좀 보세요. 얼마나 색감이 예쁜지요. 이렇게 거름을 좀 넣어줬고요. 제가 삭소름 거름 넣어준 색감이 조금 얼마나 변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삽목이 최근에 분갈이 해줘서 이렇게 진초록이라 했죠. 지금 제가 여기 보세요. 거의 색감이 그냥 거의 비슷해지고 있죠. 얘가 노릇노릇했거든요. 속에 보면은 색깔이 노랗죠. 저 정도로 노랬는데 색감이 이렇게 진해지고 있어요. 거름을 영양 성분을 먹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줄은 몰랐네요. 얘가 얼른 예쁜 꽃 피워주면 좋겠어요. 오늘도 꽃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꽃과 함께라면 더 행복하겠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